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할 건데요. 저랑 대화한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히힝.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을 할 텐데 혹시 틀린 답이 나오면 땡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바다다. 바다 선배님. 네. 땡. 땡 아니고요. 자, 일단 그룹 멤버신가요? 아니면 솔로신가요? 저는 그룹입니다. 그룹이시고. 혹시 배텐에 나오신 적이 있다거나 인연이 있다거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네. 저희 멤버들이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허. 저도 빨리 가보고 싶네요. 아,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예. 선배님께서 곱창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아, 예. 아, 잘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컴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바쁘게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컴백하신 그룹 멤버시구나. 네, 그럼 저희가 조금씩... 이곳저곳 네, 바쁘게 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씩 좁혀지네요. 수사망이. 네. 네. 아, 죄송한데 오답이 많이 안 오고 있고 정답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는 분들이 많나 봐요. 말도 안 돼요. 진짜로 말도 안 돼요. 예. 이루리? 이거 맞으면 맞다 해야 돼요?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아, 제 매력 포인트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되나요? 일단 가장 자신 있는 거? 뭐 재치 있고 목소리 좋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목소리인 것 목소리. 같아요. 목소리. 네. 그 다음에 또 매력 있는 건? 또 제가 매력 있는 게 제 눈웃음? 아하, 눈웃음. 눈웃음, 피부? 뭐, 네. 많아요. 재밌고, 저랑 같이 있으면 재밌고. 예, 예. 재롱둥이에요. 재롱둥이다. 채팅창에 네. 일단 뻔뻔 지수가 100인 건 알겠네요. 라고 하시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 MBTI 공개해도 돼요? MBTI 뭐죠? ENFP-T예요. ENFP-T까지? 네. 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르시즘 최상이다. 칭찬이죠. 아우, 감사해요. 그럼요. 아, 다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좀 힘든데.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 네. 자, 2470님, 치타. 아, 네. 예. 박여진님, 한선화. 땡. 1836님, 정답, 에스파 윈터. 땡. 땡. 알겠습니다. 자, 그, 목소리 힌트를 위해서 노래 한 소절 들려줄 수 있나요, 혹시? 본인들 노래 말고, 다른 노래. 네. 다른 노래. 네. 가능하죠. 네. 바로 할까요? 어떤 노래? 태연 선배님의 Fine. 짧게 들려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찢어진 종이 조각에 담아낸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아, 네.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자, 혹시 목소리 네. 개인기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개인기요? 예. 목소리 개인기. 그러면 제가 몇 개 안 되는데. 네네. 이 선생님 아시죠? 하이킥의 이 선생님. 그거랑, 서민정 선배님의 이 선생님 그거랑. 네네. 그리고 양소리랑 스폰지밥까지 그러면 연달아서 갈게요. 멜로디로. 예. 네. 자, 먼저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죄송해요. 개인기 예. 많이 없어가지고. 아, 예. 자, 네. 줄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스펀지밥. 스펀지밥. 스펀지밥! 비슷하죠? 예,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양 갈게요. 양? 네! 채팅창에 오늘 폭주하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똑같은 제가 거. 첫 출연이라 들떴어요. 네. 예, 똑같은 거 3종 세트 잘 들었고요. 예. 뻔뻔 지수 100. 예. 네. 자, 크리스티나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아, 크리스티나님. 그 네네. 스파게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말고 그냥 크리스티나. 네. 아, 네.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네. 아,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생각해가지고. 아, 네.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힌트. 본인의 키워드를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아, 뭐 미소천사 있고요. 미소천사. 뭐 인간복숭아. 인간복숭아. 네, 그리고 데뷔 초때 제가 이제 국민 후배로 밀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 형님이 돼가고 있어요. 국민 형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 아길레라로 받았어요. 네, 크리스티나가 나왔더니.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따가 정답 네. 본인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와 대화를 나눈 이 여자 가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원타임의 Without You 듣는 동안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가수 능력자를 위한 퀴즈. 자, 여자 가수분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본인의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 쪼꼬미의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빈 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근데 오늘 정말 네. 여자 가수 능력자 퀴즈 한 일에 역대 네. 가장 오답이 적은 날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저를 맞추셨다고요? 아니, 바로 걸렸어요. 정답이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못 맞추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예, 예. 나 모르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저를 아신다니 너무 좀 기쁘네요. 입 열자마자 그냥 쏟아졌어요. 말도 안 돼요.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목소리 너무 티난다고 하고 있고요. 어머나. 다음엔 변조하라고 하신 분 있고. 오. 예. 요즘 컴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희 컴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도 음악방송 갔다 오고 지금도 사실 제가 스케줄 중에 전화가 네. 와서 급하게 나와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어요. 요즘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컴백하셔서 이제 베텐 모시려고 시간 맞추고 있었는데 계속 안 맞아가지고 못 모셨거든요. 아, 정말요? 예, 나중에 꼭 와주시고. 네, 꼭 예. 초대해주세요. 이번에 좀 타이틀곡 슈퍼 그럼요 어떤 곡인가요? 네, 슈퍼 그럼요는 디스코 기반의 신나는 댄스곡으로 마음이 힘들 땐 쪼꼬미 어깨에 기대서 쉬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는 곡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아, 네. 항상 좀 굉장히 신박한 곡들을 많이 내는 게 쪼꼬미잖아요. 맞아요. 중독성이 근데 너무 강해가지고 예, 수능 네. 금지곡 이거 1순위라고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벌 이게 해독제가 없어요. 한번 들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예. 아, 힘 굉장히 자극적인 노래니까 선배님도 꼭 이 방송 끝나고 꼭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활동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정이? 네, 저 이제 막 컴백해가지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전 세계에 슈퍼그럼요 전파시킬 예정이니까 저희 왕성하게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슈퍼그럼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베텐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저를 많은 분들이 잘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저를 많이 알아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제가 베텐에 나가서 꼭 재미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다음에 꼭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쪼꼬미 수빈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